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 미국? 미국에서. 자, 따라해 보세요. 상그럽다. 상그럽다. 게임터 올려. 이게 520D 엑스드라이브 차량인데, 차량이 이상 소음이 나서 입고가 됐는데, 지금 일단 변속기에 기아 레버를 빼놓은 상태라 지금 기아 안 들어가잖아. 아, 지금 빼놨으니까. 아, 빼놨으니까. 현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밀어야 돼요. 이게 다행히 평지라 밀만하긴 한데. 지금 밟은 거 아니에요? 안 밟는데.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있구만. 안 밟았어. 아니야? 아, 그래요. 차를 일단 한번 떠서 기아를 중립을 풀고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서 차량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샤프트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헛돈나봐. 확인해. 더 확인할 것도 없네. 자, 완전히 다 갈렸나봐. 이거 빼서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 내려와야지. 금방 뺐다 붙일 거야. 쟤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내려와서 자고 해야지. 뭐. 쟤 좋아해. 저기 가둬놓으면. 아싸! 아우씨, 저기 지금 자고 있잖아, 지금. 뭐? 저 봐. 핸드폰 하고 있잖아, 지금. 일 안 하고. 현재 이 차량은 BMW 520D 엑스드라이브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보자 한번 15만 8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엑스드라이브 차량이에요. 엑스드라이브 차량들이 이 디퍼렌셜의 그 스플라인, 그 요크 스플라인부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요크 스플라인을 교환을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앞놈만 교체한 후에 순놈은 그대로 둔 거예요. 디퍼렌셜은 전에 진단을 미리 하고, 여기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국내에 아예 엑스드라이브 거는 부품이 씨가 말라가지고 아예 없고, 이게 해외에서 지금 중고로 수배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 미국에서. 나도 한번 넣어볼까, 미국을. 얘는 갔다 온 거잖아. 갔다 온 게 아니, 아, 그치, 갔다 온 거지. 야, 부럽다, 야. 그때 이거를 안 떼고, 그때 우리 바통 안 떼고 했었죠, 그죠? 여기만. 이거 안 해도 그때 한 대 내놨었는데. 내릴 수 있다고? 네, 내보죠. 그때처럼. 같은 일은 뭐였는데, 그때 밖에 안 떼고, 이 링크 안 떼고 했습니다. 안 되는데? 아, 진짜 그걸 했잖아. 이게 샤프트가 이만한데? 아, 했었어요. 했었다니까요. 그래? 아, 저 딥할 때 이게 이만큼 내려오면 했었습니다. 빵. 이게 요만큼밖에 못 내려오는데 이게 기럽지가 안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게 서브프레임이 달라서 드럼을 한번 해보고 안 되고 뭐. 그때 그 차는 다른 차 아니야? 저 딥어. 난 안 된다에 한 표.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랑 얘기를. 뭘 얘기하지?
박수 쳐줘? 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적인 거. 뭐 되는데 막 일주일씩 걸리면 안 되고. 되기를 하는데. 아니 되기는 했는데 막 한 일주일 걸렸어. 아이 그래 안 하죠. 하나 아니야? 일단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하체물 투드를 하나도 안 풀고 뒤풀을 뛸 수 있다. 근데 머플러는 찾아. 아 머플러는 뛴다고 네. 치고 네. 머플러까지 그.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요거는 풀러야 되지 않나 로암. 아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작업을 처음 했는데 어? 안 떼고 되겠는데 싶어서 안 떼고 했거든. 원래는 저기 어퍼를 풀고 이게 허브를 너클을 제껴서 빼내는 게 원칙인데 이게 로우를 풀러가지고는 되기는 하거든. 근데 안 풀고 된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되던데. 돼? 근데 저번에. 근데 제가 했다니까. 했는데. 아 3시리즈다. 같은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안 될 건데. 3시리즈는 될 거야. 아, 잘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된다.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없는 우리 직원들 아이폰, 애플워치 하나씩 지금 어떻습니까? 야, 그거 너무 비싸잖아. 에이, 사장님은 그거 아, 저희는 있으니까 빼고 없는 두 사람. 야, 애플워치 하나만 사시면 되잖아. 애플워치는. 왜? 하나 차든 거 주고 돈 많이 드는 거. 하나만 사시면 되죠. 야, 빨리. 근데 애플워치 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럼 안 되면? 예? 네? 안 되면? 안 되면 제가 애플워치. 아니 있을 필요 없어. 케이스. 그게 뭐야? 그 애플워치 당근마켓에 좀 싼 것도 있더라고. 애플워치 원? 김대리 뭐 쓰는 거? 아, 너 애플워치 있잖아. 내 형이 쓰던 거 다시 보낼게요. 보내지 마. 왠지 안될 수도 있잖아.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때랑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안 된다 했어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어? 원래 이렇게 막 부지런히 안 하잖아. 어? 애플워치가 걸리는 거야. 아 그게 문제야. 네. 타임랩스 찍을 때 V 한번 시켜더라. 네. 그 V 너무 짧게 해서 이러고 가. 한참 하고 있어야 돼 타임랩스는. 될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저는 그게 소리보는 장사가 아니라서. 나는 안 된다고 봐. 내가 이걸 알거든.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안 된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어. 하긴 뭐 알지만 또 내가 능력이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어? 대가리 왜 다 망가뜨렸어? 그냥 망가져 있는 상태로 왔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왔어? 응.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더 작은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가르쳐 줄까? 아니요. 아니야? 혼자서 해결해 볼 거야? 언제든지 불러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와우. 그냥 화당이네? 네. 동천이를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언제든지 얘기해. 얘기 안 할 거야. 안 되겠는데? 근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이제 버려?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헐. 달려가. 색깔로. 될 거 같아? 아니 저는 케이스 하나 드리면 되니까. 아 케이스 필요 없어. 네, 필요하고. 두 가지 정도의 아이템이 있는데. 빵. 풀었어. 와. 나이스. 성공했네. 야 한 번 더 하겠는데. 야 저거 어렵게 존나 불렀더만. 괜히 불렀다. 어이가 없다.
또 해야겠는데. 리바이벌인데. 한 번 더. 야, 이 대가리가 못 견딘 건데 여기다 한다고 이거 풀리겠어? 다시 해볼까? 에어치즈를 써봐. 다다닥. 에어치즈를 두두두두두두두둑. 그래도 안 되면 커팅 그라인더로 잘라버려. 와, 저기 다시 들어가잖아. 한쪽만 빼는 거요.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사장님은 돈은 빌려주시는 거고. 그냥 빠져도 돈 안 줄 거야. 그 내 한 달 용돈이야, 애플워치 하나가. 손가락을 한 대씩 때려봐봐. 지금 다섯 번 쳤어. 나 되게 많이 맞아봤거든? 그게 되게 빡빡해가지고 부러진 거야. 날 부르면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불러줘. 아, 경찰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지? 로함을 풀러, 한쪽만 풀러도 제껴지면서 좀 나올 것 같아. 야, 제 디포 깨먹을 것 같아. 내가 할게. 내가 해줄까? 어, 이번에 마지막. 와우. 축하해. 축하해. 다음부터는 여기 날려버려. 그러면 이게 쏙 빠져버리고 얘가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으로 그냥 빠진단 말이야. 엑스드라이브가 유난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거. 아유, 아, 있어? 여기 있는데. 있어? 넣기 옥수 상그럽네. 옥수, 옥수부? 억수로 상그럽다고. 상그러워? 네, 상큼하다고. 상그럽다고. 상그럽다는 뭐야? 상그러워. 불편하다? 껄끄럽다? 아, 쌍스럽다? 상그럽다고. 상그럽, 싱그럽다는 알아. 상그럽다. 상그럽다. 자, 따라해보세요. 상그럽다. 상그럽다. 살아있네. 아니 어제 내렸는데. 살아있네부터. 나사도 살아있네. 디퍼렌셜이 이렇게 탈거를 해왔고, 저 디퍼렌셜은 결국은 저 요크, 요 플렉시블 조인트가 박히는 요 요크 부위에 그 암수가 합쳐지는 스프라인부가 다 닳아버린 거예요. 이게 얘가 유격이 생긴 거고. 저거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는 아예 재고가 없어요. 이게 중고가. 그래서 신품 아니면 해외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한 2주 만에 왔나? 예. 2주 좀 안 걸렸나? 한 2주 만에 도착을 한 디퍼렌셜이고, 뭐 미국에는 좀 있더라고요. 우리 양키 형들은 또 사륜구동 좋아하나 봐. 디퍼렌셜 교환한 X드라이브 510D는 교환 후 정상 작동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퍼렌셜의 샤프트가 나가서 아예 바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라이버 한번 넣어봐봐. 트램. 이렇게 바퀴가 돌아줘야 되고, 얘가 돌 때 샤프트도 같이 돌아줘야 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면 샤프트랑 바퀴가, 바퀴는 안 돌고 샤프트는 돌고 이렇게 돼야지 차가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 엑스라이브 차량이 뒤에 디퍼렌셜의 그 스프라인부에 마모가 되게 심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엑스드라이브는 이 물건이 아예 국내에 있지를 않아요. 중고 물건이.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구입해 오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이제 작업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